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 뉴스입니다. 새해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이 각 자치구를 돌며 2020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예산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여러 사업들 가운데 서울 대표 도서관 건립 이슈가 단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진준 기자가 전달합니다. 동대문 구민을 대상으로 열린 2020년 예산 설명회 자리. 서울시장이 참석해 예산 규모와 한 해 투자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구민 기대가 높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추진되는 여러 사업 가운데 단연 화제가 된 건 서울 대표 도서관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약 2,252억 원이 투입되는 명품 도서관 건립을 통해 동대문구가 서울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거점 도서관은 동대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점 도서관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제 설계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일에 내년에 집중할 것이고요. 내년쯤 되면 이제 본격적 설계나 이날 예산 설명회 자리에서는 핸드폰을 이용한 청중 소통 시스템으로 구민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논란이 된 전농동 답심리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나와 현장 답변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간혹 지금도 학교 부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 부지가 최종적으로 안 되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다 대표 도서관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학생 가진 부모님들이 이 일대에 굉장히 많이 이사 오신 분들 할 겁니다. 서울의 대표 도서관이 오는 대신 고등학교 한두 개 들어오는 것과 차원이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대문구에서는 서울 동북권 산업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제기동 감초마을과 고대암 마을,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등 다섯 개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내년 한 해에만 6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홍릉 바이오 앵커 조성과 동북선 경전철 사업 등의 중장기 사업이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